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1장 53절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절 5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여러분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점심 먹기를 원했고 거기서 바리새인은 초청받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초청한 사람과 그 무리들을 놓고 야단을 친 겁니다. 물론 그 초청한 사람의 그 바리새인은 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겠죠. 그 듣는 말씀 중에 또 율법사에 관한 아마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율법교사가 아 이거 우리가 말이 좀 듣기가 좀 불편합니다 하면서 말을 하니까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 이 배짱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깨달은 말을 사실 한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은 그래도 고학력 계층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지식이 있고 어떤 삶의 배경과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은 깨달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도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서는 깨달음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은 다음부터는 깨닫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말을 계속 전하면 마음에 찔려서 나중에 튕겨나가 버립니다.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튕겨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나가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찔린 말들을 반대로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접해봤고 미국에서도 접해봤고 그러니까 좋은 말이지만 그 좋은 말이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아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받으니까 나는 내 삶에서는 깨닫고 싶지 않은 거죠. 뭘 얘기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꾸고 오히려 도리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나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 와서도 그런 말을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사꾼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법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법, 자기가 살아온 자기 법.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시시일비를 뭐 따지겠어요? 묵인합니다. 그러니까 묵인하니까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을 또 책 잡아서 별별 말을 다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무한해서 만날 수가 없어. 만나도 대답을 못 피해요. 이렇게. 무한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던져진 그 말들은 해결된 말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말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어떤 것은 오해에 대해서 오해가 풀어진 말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오해가 된채 그대로 계속해서 오해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해가 풀리지 않은 사람은 10년이라든 20년에도 아, 그 사람 옛날은 이랬어 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해가 풀린 사람은 에이,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 그때는 아니었어, 그게. 라고 또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이런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보세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야단을 치면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참그 마음이 안 좋겠어요. 거기다가 율법사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53절 54절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하기를 거기서 나오실 때에 그 초청받은 집에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요. 거세게 달려드는 것은 몸으로 막 부딪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는 말해도 되겠어? 응? 당신이 말이야. 어서 배웠어. 학문이 어서 배웠어. 뭔데 막 따져드는 거예요. 막 밀치면서 이런 거예요.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당신 그때 지난번 이런 말 했지? 아니면 뭐, 아까 그한 말이 뭐야?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말한 거야?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따져드는 거야. 예수님 여기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 눈을 딱 쳐다봤을 거야. 딱 쳐다보면, 마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본심은 알잖아요, 본심은. 그러니까, 따지다가도 딱 마주치면 그랬다고 이러면 하는 거죠. 이래서 그런 거예요.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못해서가 아니고 이런 논쟁을 하면 그 사람들의 죄가 안 드러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인데 다 낱낱이 드러나죠. 그 난단지 들으면 그 사람은 복음은 사람을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연약한 자를 또는 힘없고 때로는 의지 없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에 눌려 있는 사람들 깨워 일어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피를 주고 무안을 주고 사람을 막 그냥 어둠에 막 내려가게 하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깨달아서 나오게 하는 게 복음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듣고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에 깨달으면 아 이거구나 하면서 내가 몰랐던 거 깨달은 것을 튀쳐 나와서. 빛을 향하여 생명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찔리니까 아 그걸 싹 감춰 그 이거 감추고 이거 감추고 이거 감추고 이거 감추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씀 하나 깨달았을 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반복해야 됩니다.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우린 별로 없잖아요. 바울처럼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서 한 번에 확 바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하나 깨달아서 바꾸고 또 하나 깨달아서 바꾸고 또 하나 깨달아서 바꾸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자꾸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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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이 생각이, 행동이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한 걸 알게 되니까. 전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 최고입니다.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니, 영 살리는 게 여러분 최고예요. 그래서 그 영이 회복되면, 여러분 육신도 회복돼. 자꾸 영이 육신과 영이 회복되려고 하는 것을 짓 눌러가지고 이래니 저런 예수 여러분 다시 떨어뜨리면 이거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 살리는 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해요. 그러니까 말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말 했지. 말꼬투리 잡는 이런,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런 말 저런 말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싸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아, 사람이 뭐 그래? 그러면 뭐 당신은 뭐 어떤데? 그러니까 본질은 내려놓고 이제 말 속에서 나온 말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막 맞서. 그러다 보면은 뭐 별게 다 나오잖아요. 좀 지혜로운 말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말을 들으면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여러분 본질을 흐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불편함이 안 생기고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그 노예 일 때문에 잠깐 회의를 하고 왔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막 나와. 그냥 말 나오다 보면 문제가 여기 있는데 이 문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막 말이 막 문제가 중복돼. 그러면은 그 중복된 일들을 다시 스탑 해놓고 원래 문제를 다시 찾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문제를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참 지혜로워.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보면 혼잡하게 막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분별해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 생활도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고 나니까 제대로 결론 내리지도 못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막 중복돼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씩만 해결하면 돼요.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전거를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그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큰짐 자전거라고 해서 옛날에 짐 자전거라는 게 있었어요. 큰 짐. 그거를 탈때 처음부터 딱 올라타면은 여러분 그냥 넘어지니까 그 무겁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끌고 가면서 옆에만 이렇게 매달려 보는 거 한번 이렇게 매달려 보려. 조금 가다가 이렇게 매달려 보고 이렇게 조금 가다가 이렇게 매달려 보고. 그리고 매달리는 게좀 자신이 생기면 그다음에 이제 발을 여러분 이렇게 올리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고 가운데로 다리를 이렇게 껴 이렇게 그래야죠. 이렇게 가. 그리고 그게 좀 숙달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멋있게 타는 법딱 하면서 다리를 뒤로 쫙 펴가지고 딱 올리는 거야. 이게 몇번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하나씩 그 요게 되면은 그 다음 요게 되면 그 다음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자기들의 위치를 치는, 자기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이런 말들을 다 쳐내는 거죠. 오히려 바꾸려고 하지 않고 쳐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해서 그들이 막 달려들어서 딱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자여. 한번 내려와 봐라. 그죠? 막 예수님이 한말 들어가지고 조롱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도록, 그럼 이렇게 하나씩 믿음으로 해결해가고 또 성숙해져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며 육신이 연약해져 갈때 우리가 백수의 동안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말 속에 또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가져서 지혜롭게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이 되고 또 많은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씩 성숙해져가는 이런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무명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혜로움이 함께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 날마다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